아니, 그래서 오늘 저희 뭐 해요? 저 오늘 뭐 하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자, 가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디로? 늪지대 오락관을 진행할 건데, 첫 번째 게임, 블럭으로 말해요입니다. 2대2대2. 팀중한 명이 나갈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주제어를 뽑습니다. 자, 그 문제를 블럭으로 설치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나간다. 누구? 야, 아구 이뻐 잘 봐, 아구 이뻐 잘 봐. 그 아구 이뻐 잘 봐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는 뭐 저기 무대에서 중학생 감성으로 공개 고백으로도 할수 있는가? 그거들 그거 주목하세요. 일본 예능 중에 막그 옥상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 비반 사토시 군대! 와다 쇼츠에 똑같은 거 뜨는구나 그냥. 다들 문화생활 열심히 하네. 이재님 누르고 나서 말해주세요. 얘는 아니 핑맨이는 안 보이는 곳까지 꾸미네. 저거 그냥 하얗게 질린 크리퍼 뭐야? 아니야? 뭐야? 그게 뭐람? 그러니까 오빠는 오늘 건축을 하고 싶어. 알비노 핑맨? 아이 기다려봐. 자 빨간색 하나 둘두개 글자? 정답! 지랄! 정답? 아닌가? 까비! 거의 다 맞췄는데. 정어 정답. 저 님? 담배임? 이뻐님? 이뻐님 정답입니다. 역시 평소에 피던 거니까 바로 맞히잖아. 저게 대박이다. 저거 보고 어떻게 담배를 연상하지? 야, 평소에 담배 생각을 그 많이 죄송한데 하니까. 레드팀은 본인들이 출자고 본인들이 맞추는데 이거 정정당당하게 빈말 내어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피해지 너 피망 맞았냐? 네가 아 진짜 오맨 피망 맞았네. 네가 잘 내서 뿐이 맞추면 돼. 본인이 모자라신 걸 왜? 이거 얼마예요? 피해망상증. 이거 70점인데 바꾸셔도 됩니다. 문제는 많아요. 말로 그 하거나 뭐 행위해서 그런 것도 돼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한번. 그러면은 제 저희 뭐 만들기 좀 힘드니까 리제님 여기 잠깐 서주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서서 정면 바라보고 계세요. 물건 불러놔. 자 준비됐습니다. 불안한데? 자 정답 맞추시고요. 정답. 정답. 아카네 리제. 아닙니다. 어? 정답 정답. 누구야? 육수. 뭐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정답. 정답. 스텔라이브. 김뽕님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그 리제님 데려다 놓고 했는데 흑화 육수의 스토커의 뭘? 리제님. 말해둘게요. 모든 사람들이 막 흑화 육수 스토커 이랬지만 저만이 이제 리제님의 아이돌 그리고 스텔라이브라는 걸 증명해드렸어요. 아니 전 진우님을 이제 알랑방 꼈다. 내려놔 성우야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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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흑화육수네? 저런 걸 아 리즈님 고고 걱정 마세요 제가 맞출게요. 아 이거 그 지훈님 나와보실래요? 저요? 아 여기도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됐나요 혹시? 네네네네 정답! 흑화육수! 흑화육수! 아니 지훈님 지훈님 네? 네 그 반박하셔도 돼요. 반박? 뭘 반박해요? 막 이명은 아, 있네요. 정답 같은 반 찐따. 아, 하지 마.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그리스 로마시나? 아닙니다. 글자 수는 13글자입니다. 왜? 13글자? 아. 13글자? 정답. 가는 도중 고발해 오늘 빨리 고파. 아 선생님 정답입니다. 어 그럴듯하네. 근데 여기서 가는 말은 어디서고 오는 말은 어디서? 가는 말은 어디서고 오는 말은 어디서? 말보다는 몸인 시대야. 진우 나와. 아씨. 나 지금. 아 진우 형 진짜 형이 똑똑해서 정답 못 맞추게 하려고 진짜. 나 이거 세 문제 연속 출장 중인데 이거 맞냐? 그래 그럼 진우 들어가고 선행이 나와. 선아 여기 좀 앉아봐라. 앉아. 야. 정답 꼰대. 정답. 리드님 정답입니다. 뭐? 아씨 아무고 이걸 왜 못 맞춰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앉아봐라 앉아봐라 있는 거 아니야? 리제님 리제님 도대체 꼰대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그러니까 널널한 거예요? 빠르게 맞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핑맨 느낌이 딱 아니 리제님 평소에 강준우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리제님 이야기 어렵네. 평소에 뭐 말하지, 말하지, 당해봤어요? 앉아봐라? 잠깐 딛고 들어와봐. 그러면 바로 아 씨발 꼰대 새끼 또 지랄이네.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나이 많은 애들이랑 일하기 싫은데. 아니 자 그러면 블럭으로 말해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네? 뭐? 아 연습 게임이라보다는 약간 맛보기 게임. 아 오케이 토플기 게임 느낌 아니야? 예? 이러는.
각자 자기 팀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킹맨님이 게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양세찬 이미지 하는데. 게임을 할 건데 자 여기 저희 머리 위에 이미지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못 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유추하면서 머리 위에 이미지를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 네 오케이. 네. 문제가 다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루, 옐로우, 레드로 각 팀에 한 네? 명씩 다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먹는 건가요? 아니, 네? 네, 선혜 씨가 먹는 거긴 해요. 괜찮아, 제가 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여기, 나 질문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아, 받을게 한 번만.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건 먹는 건가요? 아니야, 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주제가 사물인데 보통 안 먹지 않나요? 아, 사물인가요? 아, 사물이었구나. 자, 옐로 팀 해주시면 됩니다. 제 머리에 떠있는 이것은 착용하는 건가요? 착용? 착용마다의 정의가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그냥 걔 억지로 착용할 수 있나 보다요. 자, 레드 팀 차례입니다. 너가 질문. 내가 질문하라고? 응, 나 머리 안 썼어. 머리를 안 쓰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지. 네, 반갑네. 생각 안 자, 이 위에 있는 이 물건은 지금 본인들 방에 있나요? 저는 이리, 있어요. 이리 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어요. 어, 오케이. 김봉, 김진우. 진우 형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일단 전 없음. 왜 쳐다보는 거야?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있을지도 모르는데. 김진우 확실해. 김진우 확실해. 너 집에 이거 있어? 아 있냐고 대답을 해봐. 저거? 있어 없어. 어? 야, 네 방에 있냐고. 야, 야. 우리 집에? 어. 찾아보고 와도 될까? 아 찾아봐, 찾아봐. 창고를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이기자고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니, 궁금해서. 난 진짜 있어서 말한 거야. 진짜 있어. 아 이게 부끄러워요, 진우님? 아니. 뭔가? 저 있어요 이거? 아니, 아, 난 없는 것 같아. 난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없어. 일단 네. 여자들 다시 블루 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아, 어? 아 너도 응, 있어? 흔쾌히 이건 어? 있지. 난 지금도 이거 애용해. 아 애용해. 그래? 애용한다는 뜻이 뭘까? 침대에서 어. 특히. 침대에서? 어? 예전에 몇 번? 저는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쪽 팀에도 한번 들어봐. 저기 아구이뻐님. 아구이뻐님. 그 여태까지 그런 얘기들로 나열을 쭉 해놓으시고 저쪽 팀에도 물어봐라는 거는 너무 원하는 문장이 있는 거잖아 저희한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뭐 어떻게 뭐 문장을 그냥 저희가 구사해 드려요? 아니 소신껏 하시면 되잖아. 저희가 뭐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얘기해 드려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소신껏 말씀하세요 소신껏. 저희는 뭐 그 이거 말하는 거면은 뭐 제 다리 사이에 많이 아 다리 아 그럴 수 있지 네 다리 사이에 신세를 어 다리 사이에 어 맞다 나 다리 사이에 어. 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세를 줘 뭐가 있지 옐로 팀 차례입니다. 어 한 손으로 가득 차나요 한 손에 가득 찬다고 한 손에 가득 차죠 가득 찰 수 있죠 네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아니, 있어요. 이상하다. 이제 왜 내가 얘기할 때 그렇게 웃는 거야? 아니 반응 때문에. 모든 말이 이상했잖아. 아니 난 지금 대답을 진실되게 할 뿐인데 이게 지금 아니 이뻐 언니 손이 작은 너무나 그럴 수 있지. 이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지. 작은 건가 봅니다. 그러면 저거 질문해도 되나요? 어. 그러면 그 본인 방 안에 사용감 있는 이것이 있나요? 착용한 적 있습니다. 어, 오케이 착용한 적이 있다. 야 이거 근데 이런 거 넣어도 되는 거냐? 몰라 뭔데? 너 네 입으로 외칠 수 있는 거야? 몰라 나 뭔지 알고 아니 남자 남자애들 입에서 나오면 이거 논란이 살짝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래? 아니, 무슨 뭔데? 생각하는 거야 대체? 그 리제님은요? 뭔... 에? 저요? 저? 네 없어 뿡이는 없다 그래 그 사용감 있는 거 있니 진우야 네 방에? 난 아까 없다 했잖아! 사용감 있는 난 아까 없다 했잖아! 그냥 방에 없다고 새끼야! 안 들을 거면 질문을 왜 씨. 오케이 우리 넘어가 자 그럼 충분한 대답이 되었으니 다시 블루팀 차례입니다.
저희 근데 뭔지 알 것 같은데. 어, 정답 도전하시면 질문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일단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나?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혹시 그 사물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도 한가요? 그 아 사물을 살 때 거기 뭐 포장지나 이런데 네네네 없을 수가 있잖아 아예 있을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그림이 있는 거 나는 찾아봤었어. 아 그래? 어 찾아봤었다? 찾아봤었다? 그럼 저희 질문해도 되나요? 아? 나 질문해도 돼 성윤아?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언제 써보셨어요? 저기 블로부터 대답하죠. 어? 어? 어 저는 이거 한 3년 전? 저는 3주 전? 로지텍 주원인가? 아 근데 형! 어? 형 덕분에 나 저거 됐어. 뭐? 네, 좀 줄어졌어. 왜냐면은 난 약간 핸드폰 생각했는데 아 어 핸드폰이나 약간 총 같은 거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 전 이거 잃어버렸어요. 아 혹시 아, 성윤아 어? 언제 생각했는지 벤달인가? 사용했는지 기억 안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벤달 드라마. 저는 오늘 사용했습니다. 벤달 맞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 레드 팀 질문. 아니 이거 진짜 외쳐도 돼? 외쳐도 되냐고. 아 외쳐도 돼. 어, 정답 도전. 이걸 외치면 선행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뭐 나쁠 건 없지. 정답. 정답. 기정이. 레드 팀 정답입니다. 좋았어. 오예. 오예. 자 이제 블루팀 블루팀이 지금 정답 도전을 안 하고 옐로팀 맞춰버리면 블루팀 빵점입니다. 정답 맞출게요. 이거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긴말 보낼게요. 옐로는 지금 감도 못 잡았다. 우리 쩔이야 아련하게 진우 쳐다보는 거 봐. 우리 근접했어. 우린 RTX 4090이야 지금. 패터네트 아니야 패터네트. 오케이 오케이 바디필로 일단 한번 고. 오케이 바디필로 한번 오케이 저희 정답 바디필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자, 옐로 팀입니다. 정연아 해라 그거, 네가. 그거 할래? 그거 해. 어 맞춘다고? 정답. 정답. 이건 이터널 리턴에 있어요. 오. 정답은 바로. 정답. 라이터. 정답입니다. 오. 아 이거 근데 찬우 형의 힌트가 네? 제일 컸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트리머입니다. 오. 스트리머. 스트리머를 맞춰야 되는구만. 오 이거 나라 퀴즈쇼가 되. 바로 정답 가자 형.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딱 봤는데 어 누구지? 이런 레전드.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번 옐로우부터 하게 아 옐로우부터 하자. 갈까? 성은아? 오케이! 정답! 뭐? 오늘 갑자기? 정답을 시작부터? 피닉스바 박종우!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처음부터 그냥 긴말 바로 박종우 박자 했음. 정답입니다. 어? 뭐야? 아니 우리 문제 나오기 전에 했는데 왜? 우리 뭐라고 우리는 자 그러면 계속 답변은 해주셔야 합니다. 블루팀 레드팀도 맞춰야 해서 저희 정답하게요. 저희도 악어요. 어? 정답 그냥 드리겠습니다. 정답 그냥 바로 박네 이제. 아닙니다. 아 근데 우리는 그냥 정답 박을까? 야 우리도 정답 외출래? 정답 아무도 정답 참식. 아닙니다. 나랑 왜 상이 없어 씨발. 뭔가 이 멤버면 너무 봤을 것 같았어. 엘리 있어. 자 블루팀 차례입니다. 이번에 그냥 바로 그거 하나 더 남은 리타요. 아닙니다. 저 질문할게 질문. 위에 있는 이것은 여자인가요? 아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심도 깊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남자인가요? 논바이너리 쪽이 조금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쪽이셔? 아 그러면 XX 염색체예요? 아 근데 그게 요새 그 LG TV OLED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저희가 정의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게 메타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뭔데요? 아 이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개소리야 이게 여잔지 남잔지 물어봤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제시가 싫어한다니까. 야 좀 이상한 애인가 봐. 막 이렇게 막대하는 거 보니까 버추얼인가 보다. 어 버추얼이 있다. 저희 위에 있는 이 분은 어느 크루에 소속돼 있나요? 어? 크루? 크루? 크루인가요? 수장인가요? 아 어? 이거 크루로 보면은 야 근데 크루긴 하잖아. 크루의 정의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큰 힌트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레드팀 차례입니다. 어 질문 뭘로 할 거야? 동물이냐고. 아
캐릭터가 캐릭터요? 캐릭터요? 아, 나일 것 같아, 나일 것 같아, 나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어? 제가 답변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아니 우리 둘이 상의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동물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예의 없는 발언이 아닌가. 맞아, 그래요 맞아. 짐승 새끼야, 넘어갈게요. 자 블루팀 질문해보세요. 이분은 여자인가요? 어때? 아 이거 근데 이것조차도 제가 어떻게 보면 관측을 한 적이 좀 없어서 어지러운가 본데? 아 제가 관... 웃어?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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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별로 안 친한가 보다. 지켜주는 거 보니까. 성현아 우리도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너 관측된 적 있냐? 아 근데 너는 저기 대답해. 아 아니 남자래.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3시간 넘게 해야 된다고 계속 들었다. 대답해 남자네. 형 나는 국가가 인정했어. 아 그렇네. 나도 저기 병무청 인증 마크 있구나 지금. 야 정답 질러봐라 너께. 남자 크루가 있는 애매하다, 소속되어 우리가. 있는 아니 근데 크루가... 그래도 질러봐. 질러보라고? 아, 저기 감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번만 질문하자. 더. 나 질문한다? 아 쟤네 너무 과서 얘기해. 질문한다. 위에 있는 이분은 옷이 하얀색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저거를 그럼 캡처해서 스포이드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맞네. 하얀색 비중도 높아 이거. 참 열심히들 사신다. 여러분들 열심히들 사셔. 아니 이게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니터 그 환경이랑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 블럭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정답 받을게요. 정답 뭐죠? 리제님 이거 제가 봤을 때 저기 늪지대 크루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약간 홍수님이나 칭칭크 요런 느낌으로. 옛노는 놀고 있는데 딴 거하고. 솔직히 저희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이제 모르겠어서. 아, 그럼 질문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닌가? 한 번만 질문 받아주면 안 돼요? 여기서 질문하고 저기서 맞춰버리면 전... 아 그렇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질러봐요. 내가 안 탓하지 않을게 진짜. 울프, 못 맞춰도 없긴 해. 울프밖에 없는데. 어? 갑자기? 울프 티원 소속에다가 옐로야 심심하니? 울프님? 아 늑대 죽인다! 했잖아 울프 닮았잖아 판더. 네? 늑대죠 울프. 울프 늑대 아니? 저 알겠습니다. 정답? 정답 울프. 블루팀 정답입니다. 예! 와! 대김. 자 저희도 정답 외칠게요. 정답 유니.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아는.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판다 보고 연상을 한다는 건 난 상상을 못 해봤어. 옆에서 늑대 꺼낼 땐 모르다가 푸바오 꺼내니까 울프라고 하는 거 이거 맞아? 그럼 몇 대 몇이지? 그러면 늪지대 오락가는 한 문제 더 있긴 한데 다음 넘어갈까? 이제... 어? 어떡해? 지금 이제 컨텐츠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 죄송해요. 와 근데 진짜 박종우네. 하지 마. 어이가 없네. 아니 스트리머 맞추게 하자고 얘기 나오자마자 그럼 종우 형 한번 해야지 이라도 내가 김말로 바로 박종우 갈기 전인데. 아 레전드네. 자, 넵틴의 스튜디오 컨텐츠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